전부경은 문자를 갖춘 인류의 경전으로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릴 수 있겠습니다. 전부경은 이때에 인류가 모든 고뇌를 종식하고 문화권 문명으로 들어서기 이 과도기적 때에 최후의 오메가로 오시는 구원주가 쓸 수 있도록 감춰놓은 붉은 글, 즉 불경을 풀이하는 열쇠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쫓아 따라 임하시어 18세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낙원의 바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전부경을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경, 하늘 부호의 글. 전부경은 하늘 부호의 글입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그 증거로 쓸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글입니다. 그 첫 구절을 보면 일시무시일 그랬습니다. 일시무시일,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이것은 이 한반도가 지금 남북으로도 갈려져 있는데 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곳에 휴전선에 없던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경전이나 예언가들이 여러 말로다가 표현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신천지, 조화정부, 세계정부 시초지, 용화세계, 자하도, 우복동, 호신방, 조화정부, 없던 나라가 생겨난다.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이런 식으로다가 경전이나 예언가들이 언급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38선에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바로 이 38선에 없던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석삼국 무진본 그랬습니다. 석삼국 무진본. 쪼갤 석, 쪼개진 38의 38선으로 이르는 것이, 쪼개진 38선으로 이르는 것이 없음에서 다하는 근본이다. 없음에서 다하는 근본이다. 이제 남북 사이에, 남북한 사이에 어떤 나라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경전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한 그분이 오셨음을, 오셔서 하시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1011, G12, 113. 하늘의 하나가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38에 있다. 이는 하늘의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38에 있다. 이 뜻은 라엘과 신선은 하늘의 복제 형제입니다. 자신을 복제해서 자신을 낳은 천자입니다. 그래서 주요 종교 경전, 종교의 경전에서는 항상 두 사람을 일컫습니다. 두 증인,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을 일컫죠. 불교에서는 쌍비르, 증산상제님은 서신사명, 수구사명이라고 읽었고,
또 예, 복희신, 여화신 이렇게 또 읽었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희여화신 상을 보면 복희여화도 그림입니다. 이 복희여화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별이 육각별이 있습니다. 육각별이 있는데 여섯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별을 연결을 하면은 육각형이 나옵니다. 육각별이 나옵니다. 이렇게 육각별이 나옵니다. 가운데 들은 별은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만자를 걷는 것입니다. 절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도형과 만자를 나타내는 문양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여기에 고구마처럼 생긴 이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가 바로 이제 천자가 이 땅에 내려와 깃들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제 하늘의 역사가 천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동방의 등불로 피어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일접 쉽고 묵계 화산. 일자 일자, 그러니까 한물 일자와 아라비아 숫자 일자를 쌓으면 십자가 되듯이 크기가 끝이 없다는 상자로 된 삼각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 이 우주의 무한성, 라엘이 가지고 온 우주의 무한성의 심보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 근본된 진리를 알아야 모든 글을 올바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의 진리를 모르면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격암유록에도 이 무한의 심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뜻이 양공쌍을 지우 마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공쌍을 알아야 소말밭을 안다 이런 내용인데 양공쌍을 알아야지만이 소가 무엇을 뜻하고 말이 무엇을 뜻하고 밭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공쌍을은 바로 예, 궁궁은 화살표를 뜻하는데 화살표는 삼각형 화살표를 뜻합니다.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가 우위로 향하는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큽니다. 우주는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반대로 된 삼각형은 물질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무한히 작다.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구 과학자들이 예, 쿼크 그 밑에 물질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물질을 더 찾아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작아지고 끝없이 우주는 크다. 이 도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은 이 불교의 스와스티커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만자는 이 돌아간다는 뜻인데 팔랑귀인 모양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것은 물질의 순환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물질이 되고 물질은 순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삼각형, 궁궁과 이세 글자, 을을 두 개, 만자를 합해서 우주의 무한성과 물질의 순환성을 이한 도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확연히 아는, 증명해 낸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뻔히 아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도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은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양입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에 둘이 삼팔로 간다. 땅의 두 남북 사이 삼팔에 사람으로 둘이 삼팔에 있다. 삼팔에 이제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 이 아리랑 동산에서 펼치는 말씀의 잣대가 인류를 평화의 낙원으로 만드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펼치는 십삼금초 말씀의 잣대가 인류의 평화의 낙원을 이루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대삼합 육생칠팔구 큰 삼각형을 합해서 6이 나오면 7, 8, 9 했습니다. 절은, 기존의 절은 3, 8의 절이 된다. 큰 삼각형은 합해서 큰 삼각형을 합한다는 이 다윗의 별이 됩니다. 이렇게 합해서 6이 나오면 기존의 절은 이 7자는, 한문의 7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스와스티카 만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구자는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지나고, 38에서 미륵불이 가르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운삼사성환 오칠, 운삼사성환 오칠. 운행의 삼팔이 숨심을 이루면, 이 넉사자는 숨심으로 풀이해야 합니다. 숨쉰다. 코에서 바람이 나온다. 라는 뜻으로다가 이 넉사자는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숨심을 이루면 돌아가는 밭만이다. 이 오자는 밭전자로다가 풀이를 해야 합니다. 이 밭전자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아라비아 숫자 1, 2, 3, 4, 10까지 나오고, 한문으로 숫자 10까지 나오고, 또 우리의 신체 오감을 표현하는 그런 뜻으로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오감의 입을 나타내는 오구합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밭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일묘연 만왕만내 하나의 묘한 넓음에 석가모니 불교가 가고 새로운 미륵불의 불도가 온다. 하나의 묘한 넓음에 만왕만내, 이것은 만자는 바로 불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이제 이 만자를 쓰죠. 팔만대장경 이제 만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만자는 바로 이 스와스티커 이 만자로다가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로다가 또 풀이를 해야 됩니다. 불교가 가고 새로운 미륵불의 불도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남사고 예언서에 이 불경을, 천부경을 풀이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남사고 예언서 송가전에 보면, 단서용법 천부경, 진경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서, 붉은 글은 바로 불경을 풀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붉은 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붉은 글 사용법, 붉은 글을 풀이하는 법,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 하늘 부호의 글은 참 글이다. 불경을 풀이하는 데 사용되는 법, 천부경은 진리 글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천부경은 불교의 팔만대장경, 불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불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들을 풀수 있는 방법이 이 천부경에 있는 것입니다. 일자는 그각 숫자마다 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밭전자에서 동서양의 수를 다 나타내는 근원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밭전자에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을 다 표현할 수 있고 밭전자에서 한문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이 숫자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는 하나 이렇게 풀고 이자는 이것은 이렇게 풀고 삼자는 삼팔로 풀고 사자는 숨쉼으로 풀고 이 오자는 밭, 또 우리의 몸, 오감을 나타내고, 육자는 육각 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칠자는 이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 팔자는 삼팔로 풀이를 하고, 구자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만, 십자는 십승,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불경, 팔만대장경을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에는 제목에서와 같이 많고도 크게 감춘 글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인봉된 두루마리 책이 바로 불교의 불경입니다. 팔만대장경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그것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용변부동본, 쓰는 변화에 아니 움직이는 근본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 가르침은 이 세상의 변화에 변하지 않는 근본의 진리입니다. 근본의 진리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심 본태양, 그 근본의 마음은 근본으로서의 큰 빛이다 했습니다. 이를 이루는 사람은 인류의 창조자 중의 큰 빛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근본이 내려와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악명인중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하늘로 땅이 하나 된다 했습니다. 이 뜻은 의식의 밝음으로 이제 이 안장동산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것을 밝게 보고 따라 임하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사람같이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일까 하노라. 바로 사람이 의식의 개화를 이루고 과학적 사고로 피어나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하나님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 무종일 하나의 마침은 없는 마침의 하나이다. 이 구시대를 마치고 이제 마침 없는 불사영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18세의 육체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영상의 불사영생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쌍오공 시대, 이 천간으로 봤을 때 쌍오공 시대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병공 시대를 맞이하여 보병공 시대는 과학의 시대로서 과학기술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든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제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10년간만 폭력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무사히 낙원 세상을 맞이한다면 인류는 완전한 노동 해방을 이루는 낙원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를 쫓아 따라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